풀어볼 연습 문제는 펑션이에요. 펑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에피소드 있습니다.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들어가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본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메인에 콜미라고 돼 있는데 이 콜미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cannot find a function call me in this scope. 이 스코프 내에서 펑션 콜미를 못 찾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스코프는 어디예요? 이 스코프는 지금 현재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이고 메인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2학기 때 공부할 내용인데 스코프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function 해서 call me call 다음에 뭔가요? me 아니네 call me 해서 print hi 그러죠. hi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call me라는 function은 이 스코프 그죠? 방금 이 error가 떴던 그 스코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과 나란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얘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메인 안에 있어도 역시 스코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스코프는 이 메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이 페이지 전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페이지 전체, 메인.rs라고 하는 모듈 전체가 스코프가 돼요. 그죠? 요거는 2학기 때 우리 스코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예제는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러가 떴네요. 현재 남은 돼 있는데 이 남이 타입이 무엇인지 안 돼 있죠. 그래서 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아규먼트 any all 아규먼트라 그럴까요? arguments must have their typ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의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숫자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i32죠. 그죠? 이 i32를 우리가 이미 컴파일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생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규먼트잖아요. 아규먼트는 반드시 타입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이유도 나중에 우리 설명을 다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콜미 돼 있는데 타입도 지정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보시면은 콜미를 호출했는데 얘는 아규먼트가 하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규먼트 여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this function takes one argument. 이 펑션은 하나의 아규먼트가 있는데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제공된 아규먼트가 제로다 이 말이잖아요. 따라서 아규먼트를 하나 전달해 줘야 되겠죠? 물론 하나만 전달해야 됩니다. 두 개를 전달하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7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원 아규먼트를 가지는 펑션이 두 개의 아규먼트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죠. 다음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에러가 있나요? 보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 보시니까 expected type found 뭐 돼 있잖아요.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return하는 값이잖아요. 현재 보시면은 세미콜론이 없죠.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얘는 expression이고 expression은 뭔가 밸류를 리턴하죠. 그죠? 리턴 밸류. 그죠? 그런데 이 밸류를 리턴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죠? 어떤 밸류가 되나요? 지금 프라이스에서 50일 숫자가 있고 또 숫자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받은 것도 i32니까 얘는 i32구나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만약에 i32가 아니라 UAC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U3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떴죠? 어떤 에러가 떴습니까? 보시면은 price는 mismatched type 되잖아요. expected U32 근데 I32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U32도 숫자고 I32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price도 숫자고 둘 다 숫자니까 숫자끼리 빼고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Rust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입이 서로 달라요. I32와 U32는 서로 다른 타입입니다. 서로 다른 타입이니까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예제, 마지막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SaLTI2를 리턴했어요. 그런데도 에러가 떴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현재 iSaLTI2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세미콜론이 있죠. 따라서 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되나요? doesn't return value 라기보다는 리턴을 하긴 합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그냥 return doesn't return value 라기보다는 return 자, 요걸 리턴해요. 요거. 텅 빈 empty tuple 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empty tuple 텅 빈 tuple. 그래서 error 볼 메시지 보시면은 expected iSaLTI2 iSaLTI2를 기대했는데 empty tuple이 튀어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를 없애주고 보면 되겠죠.